어쨌든 개입니다. 안녕하세요, 수빈스TV의 수빈스입니다. 여러분,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그 개생물체를 갖고 왔습니다. 오늘의 그 개생물체는 바로 네, 이거 그냥 못 만져. 이거 후덜덜 개불입니다. 이 개불이 1, 2월 겨울 제철이더라고요. 살아있는 놈으로 바로 가져왔습니다. 개불은 키로당 구매하는 게 아니라 마리로 팔고 있더라고요. 한 마리 2,500원, 네 마리 10,000원 주고 샀습니다. 살아있는 상태에서 지금 바로 보시죠. 요 앞뒤로 있잖아요. 입과 항문을 알려드릴게요. 털이 9개에서 13개 정도 사이에 있는 게 항문이에요. 이게 원뿔형으로다가 이렇게 생긴 게 이 부분이 입이에요. 오므렸다 폈다 하면서 플랑크톤 같은 거 먹었죠. 이 부분이 동구예요. 오, 문이 열리죠? 쭉 쳐져서 오므렸다가 폈다가 부풀었다가 줄었다가 그러는데 보세요, 변화하는 거. 흐물거리던 게 이렇게 통통해지죠? 자, 여러분, 오늘 이 개불을 가지고 삶아 드셔보시진 않았을 겁니다. 구워 드셔보시지도 않았을 겁니다. 튀겨보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줌 쌌어, 이놈 새끼. 손질들어 가겠습니다. 손질하는 방법은 항문과 입을 딱딱 떼고 안에 있는 거를 싹 긁어내면 돼요. 근데 피가 좀 많이 나오니 심약자들은 조심하십시오. 자, 여기 입. 깜빡이를 안 켜고 들어와 버려. 얘를 이렇게 쭉 밀어줍니다. 안에 물주머니도 있고, 어우, 뭐가 많이 들었네요. 이 안에 있는 물이랑 피도 싹 빼내면은 이렇게 엄청 쪼그라듭니다. 가죽밖에 안 남았죠? 근데 여러분, 이거 지금 엄청 싱싱해가지고 내장을 뺐는데도 움직여요. 와우. 아까 이쪽이 똥꼬였잖아요. 뻘이 붙어있어요. 다 제거를 하고 드시면 돼요. 뭐가 많이 나와요? 어이구, 이거 뻘. 이게 살아있을 때는 아주 우동통원이 커 보여가지고 이거 하나면 온 가족이 다 먹었다 했는데 이거밖에 안 나오네요. 여기서는 작업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으니 작업장을 옮기겠습니다. 신선할 때 한번 바로 먹어볼게요. 그냥 이렇게 잘라서 먹잖아요. 안쪽 살이 엄청 불그스름하네요. 혼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와, 엄청 달아요. 식감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오독거리는데 손피기, 아, 엄청 달지? 미쳤지? 거의 사탕인데? 사탕. 손질부터 미리 좀 해놓을게요. 오, 얘 엄청 오동통해졌어. 고만해. 아, 나온다. 아, 이상한 소리네. 피가 왜 이렇게 검은색이야? 안쪽에 스테인플러가 박혀있나 했는데 이 털이 굉장히 깊게 들어가 있어요. 엄청 날카롭고 셉니다. 마지막이에요. 고생 많았다. 신선함을 위해서 아까 그 바닷물에 다시 집어넣어놨거든요. 이렇게 해서 바로 요리 들어가겠습니다. 요놈을 한번 삶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휩수! 어? 여러분, 껍질이 녹아요. 3분 정도 데쳐볼게요. 오, 껍질이 막 지워져요. 어? 감자 삶은 냄새네. 감자 삶은 냄새가 나요. 안에 그 불그스름했던 살들이 텅 비었어요. 껍데기만 있는 곱창 있잖아요. 딱 그 느낌이에요. 후라이팬에 한번 구워볼게요. 물기를 조금 빼고. 오, 움직이는데? 어, 냄새가 되게 좋네, 이거. 잘라가지고 구웠었어야 했네. 이렇게 한 두세 겹 정도로 오동통하게 있는데 얘네한테 열을 가하면 이렇게 얇아져요. 여러분, 제가 화로를 준비했습니다. 이게 오, 뱀 굽는 것 같네요. 무슨 뭐야. 이 정도만 굽고 이따 한번 먹어볼게요. 이번에는 튀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는 이렇게 무치고 튀기고 하나는 그냥 튀겨볼게요. 천천히 적셔가지고 힙유. 어, 잘 튀겨지네요. 빼볼게요. 와우. 아, 이거 수건 싹 빼도 왠지 불안해. 내가 더 불안해. 히비우. 괜찮네, 멀쩡하네. 일로 와서 튀기라니까. 짜잔. 나머지는 썰어 가지고 오겠습니다. 해로 먹어야지. 자, 이렇게 개불을 2만원치 사가지고 구워 삶고 튀기고 다 했습니다. 바로 시끄려보기 전에 오늘 이 개불과 함께 먹을 술은 바로 배웠습니다. 오랜만에 먹으면 맛있더라고. 푸르전.
이 길쭉한 해문제 찌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냥 한번 뜯어 먹어볼게요. 콕콕 찍어서 파라예. 식감이 소리 들리는 그대로예요. 꼬덕꼬덕 어덕어덕 너무 맛있어요. 이거 달달함이 미쳤습니다. 설탕물 마시는 것 같아요. 제가 기름장을 왜 찍어 먹나 봤더니 제 생각이거든요. 피가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. 기본적으로 살에 피비린내가 조금 나요. 기름장으로 그 향을 좀 감추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삶은 거 한번 먹을게요. 삶은 거 그냥 눈 감고 식감 무시하고 먹으면 맛이 그냥 생새우의 그 단맛이 그대로 올라오고요. 돼지 막창 식감이에요. 돼지 막창. 그 다음은 이거는 고문지. 촉촉한 오징어 구운 맛이 나고 식감도 그래요. 촉촉한 오징어를 먹었을 때도 조금 비린 맛이 있잖아요. 그 비린 맛도 같이 나네요. 그리고 개불튀김. 하! 오징어 튀김. 튀김물이 좀 짭짤하잖아요. 비린 맛도 싹 가리고 그냥 오징어 튀김. 튀김물 안 묻히고 한 것도. 야, 이거는 맥반석 오징어다. 튀김 게 확실히 맛있어요. 역시 튀김. 야야. 아우, 매화꽃 필 무렵. 이제 이 자른 헤드를 이것은 한 번에 먹어야 돼. 참기름 천천히 뿌려가지고 바로 예. 식감 때문에 먹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, 오늘 가지고 온 개불은 굉장히 다릅니다. 사탕 개불. 우리 핑구님들을 히야야. 자, 이렇게 오늘 개불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리를 해서 먹어봤는데요. 베스트 개불은 튀김 개불. 고소함이 파파. 워스트 개불은 쾅. 프라이팬에 구운 게 최악이었습니다. 그냥 구운 게 좀 별로였어요. 비린 향이 좀 많이 강해지고 식감도 좀 뻣뻣하게 변하더라고요. 1등, 2등, 3등, 4등. 역시 개불은 국룰이요. 개불의 효능이 여러분. 일단 따르고 시작해. 아, 개불 안에 있는 요소가 알코올 분해를 해가지고 그냥 숙취해서. 그리고 굉장히 칼로리가 낮습니다. 성공적. 나 다이어트. 오늘도 개불 먹으면서 다이어트 식단 지켰어. 어쨌든 여러분도 개불 사서 한번 치크려 보시라고요. 바이바이. 우와, 움직이니까 엄청 질겨. 움직이는 거 먹어봐. 네. 아니 어떤지 느껴봐야 될 거 아니야. 그 내가 왜? 쿡방 유튜브 감독이. 내가 뭐 감독이야? 응? 감독이 그럼 다 먹어봐야 될 거 아니야. 근데 왜 감독이 열정페이야? 감독이 왜 열정페이냐고. 야야.